정신없이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타실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몸으로 타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일단 폴 체킹 요 동작이 나오면서 상체가 좀 움직임이 좀 없어야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중심 이동. 내가 이제 모글에서 이제 중심 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발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다 전체적으로 보면 몸이 너무 무거워요. 그래서 제자리에서 내가 제일 만약에 업하는 거 보여드리면 다운하고 있다가 업을 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이 업이 아니고 일어나게 되면 발이 밟히게 돼요. 그래서 내가 일어날 때 업을 하면서 약간 점프를 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업을 했지만 업의 정점에서는 발이 가벼워진 모습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즉 우리가 모글이 이렇게 지금 파여서 내려가죠. 여기서 다운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업을 해요. 업을 할 때 내가 여기에 지금 모글에 가장 깊이 파인 곳이 발이 그냥 밟혀버리면 안 돼요. 업 하는데 이렇게 딱 밟아버리게 되면 스키가 쭉 빠져나오면서 몸이 뒤로 빠지게 돼요. 이게 일반 스키어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.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전부 다 업을 하면서 쭉 폈는데도 스키가 그냥 계속 살짝 닿아있는 느낌이 좀 더 나아져야 돼요. 업하면서 스키의 방향을 요 모양에 맞춰서 그냥 살짝 맞춰놓도록 할게요. 그래서 구부리고 먼저 가고 구부렸다가 여기서 하고 구부리고 다시 옆으로 그냥 나오시면 되세요.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업을 하면서 발이 밟히지 않는 거. 그 다음에 다운하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. 그래서 업을 했을 때 그냥 설면에 그냥 뭔가 이렇게 닿아있는 느낌 정도까지만 이렇게 밟지 마시고 자 한 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위에서부터 내가 여기서 빨리 뛰어야지 바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업했다가 저희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라가시죠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스키장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.